조금 전 박상현 선수의 세컨샷인데요. 그린 왼쪽에 있는 그 벙커와 핀 사이 방향 갤러리 스탠드 앞쪽에 보냈고요. 아, 그리고 배용준 선수의 공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바운스가 튀면서 핀 방향으로 보정이 좀 됐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성재는 러프에서의 두 번째 샷이었는데요. 아, 이 18번 홀의 그린에서 다시 한번 네. 같은 상황이 또 연출됐습니다. 연장 승부에서는 박상현이 먼저 시도합니다. 세 번째 샷. 방향이 왼쪽이네요. 임성재 세 번째 샷. 임성재 오. 그리고 많이 지나갑니다. 네. 배용준 가까이 붙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먼저 버디를 기록합니다. 네. 판단이 맞았습니다. 다시 뚜껑을 연. 임성재 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되면 임성재 선수는 우승은 어려워졌고요. 네. 들어갑니다. 네, 정말 강심장입니다. 네. 네. 차분하게 버디 성공하는 박상현입니다. 2차 연장으로 이어지고요. 정재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버디를 기록하지 못하면은 네. 다음 승부를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임성재 선수는 아쉽게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 한국에서 정말 멋진 플레이로 이 고교 팬들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 팀 멤버 조우영, 장유빈 선수와 또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